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덱은 바로 리롤 카밀 덱인데요. 배치 툴을 통해서 간단하게 덱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카밀 리롤 덱은 크게 두 가지 버전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츠와 바위와 카밀을 삼성작 보면서 6렙 리롤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카밀과 르블랑 그리고 애니를 삼성작 보면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들 중에 잘 떠주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카밀 삼성이고 나머지 애들 삼성작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이나 불츠, 애니나 르블랑 요런 거는 삼성작을 무리해서 찍어줄 필요는 없고요. 카밀만 삼성작이 된다면 바로 레벨업으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이두 가지 방법 중에 르블랑 조이를 섞어서 해커를 섞어주는 방법을 선호하는데, 카밀을 해커로 태운 다음에 상대 딜러부터 잘라주는 전략이고요. 카밀을 3성작을 찍고 8렙, 9렙까지 가준 상황이라면 이런 식으로 조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카밀 조합을 어떤 식으로 짜셔도 상관은 없는데, 3 무법자 기본에 이 자동방어 체기 기본을 섞어주면서 밸류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카밀 덱의 자세한 운영법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템은 대검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은 갑과, 자, 여기서는 시너지가 어울리는 갱플이랑 테일 사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템으로는 음전자 나왔고요. 럭스, 럭스, 럭스? 근데 지금 템을 봤을 때는 AD 쪽이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럭스를 굳이 사주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무조건 돈이 뜨거든요? 그냥 그 돈으로 사주긴 해볼게요. 선의 심장, 일관성, 준비. 지금은 마음에 드는 게 딱히 없었는데 실버 증강제라 돌리기도 싫거든요. 그냥 지금 약하니까 일관성 먹고 좀 집시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카밀템이 너무 잘 어울리죠 지금. 그래가지고 카밀 쪽 각도 살짝 노려줄 건데 이러면 탈론 판게 조금 아쉽게 됐죠. 자, 일단 전투는 져주고요. 자, 일단 무법자 애들이 잘 떠주긴 했죠? 자, 그러면은 무법자 사주면서 지금 그냥 무법자를 바로 올려주고 나머진 팔고 이자를 봐줍시다. 이 판은 카밀 100개로 해볼게요. 나머지는 싹다 팔고 이자 볼게요. 자, 이번 상대에 사립이시고 탈론 2성도 있네요. 일단 져줍니다. 자, 탈론. 그리고 불츠도 나왔네요. 자동방어 체계. 자동방어 체계가 떠줬을 때는 일단 빨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세력을 영구적으로 계속 주는 자동방어 체계도 있기 때문에 확인. 주문력 쪽은 솔직히 너무 별로고, 그냥 체력 40%일 때 체력 회복하는 걸로 할게요. 보통 카밀 캐리로 할 때는 웬만하면 공격력을 주는 자동방어 체계를 골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관성이라서 지는 거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카밀의 가장 좋은 템, 피바라기, 거결, 무한의 대검. 일단 거결의 재료를 바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상대가 세면 피바 거결을 넣어줄 건데 충분히 세 보이거든요. 요건 넣고 최대한 피 관리하면서 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떠주면 좋은 템 바로 대검과 장갑 두 개가 떠준다면 템은 완벽해요. 아이템 곡궁이 두 개. 지금 상황에서 곡궁 두 개는 크게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제조합 돌려줄 것 같습니다. 장갑은 좋아요. 자, 그리고 6렙 50킬 리롤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만 눌러놓으면 다음 라운드에 6렙이 자연스럽게 되죠? 오, 요거는 경량급을 먹어주는 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리롤 돌려서 일단 카밀 2성작을 좀 찍어주고 싶거든요. 3일 2성장만 되면 지금 저템으로 피 관리가 무조건 잘 됩니다. 카밀까지만 찾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러면 피 관리 잘될 거니까 여기서부터 돈을 모아서 50킴 리롤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이자 애매하게 안 빠지니까 리롤 한 번만 더.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3일 2성 찍고 템을 적절히 주면 6렙 구간은 좀 쉽게 피 관리가 되거든요? 근데 상대 알리스타 2성의 태블망이 너무 안 죽긴 하네요. 자, 근데 이분들이 게임을 좀 잘하는 게 전부 다 3코 2성을 하나씩 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제가 이기기는 좀 빡셌습니다. 람머스가 방어력이 높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대검을 먹고 무한의 대검을 바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뺏겼으니까 그냥 소라카 장갑을 먹어 줄게요.
자, 이러면 자동 방어 체계 빌드업을 해도 되고요. 뭐 제조업을 돌려줘도 될것 같고요. 여기서 그나마 먹어준다면 공격력이 가장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카밀한테는 공격력이 가장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0킬 리롤 해주도록 할게요. 50원 유지시키면서 리롤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게 카밀이 거결 스택을 다 쌓은 뒤에 무한의 대검까지 있다면 스킬의 치명타가 터지기 때문에 그때는 진짜 세거든요. 날리고 평타도 세고. 자, 카밀 좋아요. 리롤 계속 돌려주면 됩니다. 르굴랑도 일단 사보고요. 근데 여기가 오랩이긴 한데 너무 센데요? 지금 워머그 태블망 레넥톤 2성, 말파 2성, 야소드 2성이었고요. 애시템도 너무 좋아요. 구인수 라위. 여긴 템이랑 2성작이 일단 너무 잘 됐네요. 그리고 이 판은 결과적으로는 카밀이랑 르블랑만 쓰면서 이 자동 방어 체계를 해줄 것 같기 때문에 아까 불체도 그냥 팔아준 거고. 르블랑 잘 뜨죠? 이러면 르블랑 삼성도 봐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해커 바로 섞은 다음에 카밀을 날아가게 해볼게요. 아이템 좀 볼게요. 세나, 벨트, 장갑. 오, 카밀. 카밀 잘 뜬다. 잘뜰때 조금 더 돌려보죠. 아, 왜안 나와? 나온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렇게 잘뜰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4라운드 정도 되면은 조금 돈을 더 써서라도 최대한 빨리 찾아주는 게 좋긴 해요. 그리고 고콕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조합을 합시다. 아, 죽음? 이게 AD템만 아니었으면 그냥 무한의 대검을 끝까지 노려줬을 것 같은데 AD템 주례가 카밀밖에 없어서 그냥 카밀 줬습니다. 저는 저템보다는 피바 거결 무한의 대검을 더 좋아하긴 해요. 효율이 좋고요. 근데 죽검도 나쁜 템이 아니라는 거. 자동 방어 체계 먹고 사자동을 넣어도 되긴 하는데 지금 저 카밀 삼성이고 해커 있으니까 누구 만나는지만 보고 정확하게 딜러 쪽으로만 보내주는 걸로 할게요. 예견 먹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나는 상대만 보고 그냥 헤카림만 이렇게 상대 딜러 쪽으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카밀과 헤카림 둘다 옮기는 게 아니라 그냥 헤카림만 옮겨주면 카밀이 알아서 따라가요. 자, 이렇게 딜러를 그냥 죽여주면 게임이 이기는 겁니다. 아, 근데 저기 무한의 대검이면 스킬에 치명타까지 돼서 더 좋긴 한데 템을 진짜 이쁘게 전부 다 빼준다고 생각하면 그냥 죽검을 카밀 주는 게 맞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카밀 삼성만 찍어준다면 그때부터는 잘 이겨주기 때문에, 근데 템이 좋아야 됩니다. 잘 이겨주기 때문에 50킴 레벨업만 하면서 8렙, 9렙을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카밀 삼성 찍었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 딜러를 계속 따라가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지금은 평타가 되게 세죠, 죽검 때문에. 자, 스킬 쓰면 원콤, 하지만 황소 부대. 근데 확실히 치명타가 터지고 안 터지고가 좀 크긴 하네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피바라기 거결 무한의 대검을 주세요. 그게 뽕맛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르블랑 지팡이라서 먹어줘도 될것 같은데요. 이러면 르블랑 한 마리 남고 지팡이를 가져온 게 되는 거니까 좋은 거죠. 자, 근데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마리 남았기 때문에 그냥 7렙 찍고 여기서 조금 돌려서 한 마리를 찾아준다면 지금 르블랑 쓰는 사람이, 아, 있네? 근데 저분도 지금 리롤 치니까 저도 칩시다. 저분이 갑자기 삼성장 노리면서 싹다 찾아버리면 좀 곤란하거든요. 근데 뭐 르블랑 한 마리는 언젠간 뜨겠죠? 그냥 천천히 기다립시다. 괜히 돈막 썼다가 후렴 못갈 수도 있어요. 자, 이번 상대 팔결투가, 팔결투가랑 카밀이랑 싸우면 좋은 점, 평타를 상대가 많이 때리는데 저는 무장해제를 시켜버리죠. 그래가지고 평타 못 때려. 때리고 스킬 날려주고 평타
자, 그리고 카밀의 핵심. 요거는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강조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따라가야 됩니다. 상대방 딜러. 만약에 여기 상대로 오른쪽에 배치를 했다면 람머스부터 계속 때리니까 드레이븐을 때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던 거죠. 근데 왼쪽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드레이븐부터 입장에서 먹이면서 때립니다. 그러면은 여긴 안 지죠. 이거는 람머스가 아무리 단단해도 이제 평타평타 때리고 스킬 날리다 보면 큽니다. 뭐 바위도 사주시고 그냥 레벨업 하면서는 뭐 방패대 같은 거 섞어주셔도 되고 뭐 마스코트나 아니면 주문투척자나 요런 거 익살꾼이나 그런 거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림라운드 아이템 봅시다. 종이 떠줬고요. 지팡이 좋습니다. 르블랑이 삼성각이 나오니까 르블랑 템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아요. 이러면 블루 복원이 가장 깔끔해 보이죠? 아 잠깐만 지팡이가 하나 더 있네. 그리고 요거 8렙 찍고 그냥 리롤 돌려서 르블랑 삼성이랑 뭐 5코짜리 뭐 비에고나 레오나 요런 거좀 찾아줍시다. 오 르블랑 삼성 좋아요. 자 그리고 르블랑 템은 보석 번틀리까진 맞거든요. 블루냐 대천사냐. 저는 블루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킬을 자주 쓰는 걸 좋아해서 주도록 할게요. 그래도 삼성이니까 데미지는 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 상대로는 배치를 왼쪽으로 카밀을 옮겨주는 게 좋았는데 그러진 못했죠. 이런 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지면 좀 큰데? 아 이거 왼쪽 배치 했으면 무조건 이긴 거죠. 자, 이래서 배치가 중요한 겁니다. 애쉬 왼쪽이죠? 왼쪽으로 갈게요. 어? 이걸 옮겨?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애쉬가 카밀부터 빠르게 때린다면, 카밀이 빨리 죽을 수도 있거든요? 어, 그래도, 티읕 한번 해주고, 잡아주고, 오케이. 요건 이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이겼죠? 그리고 지금은 불치 한 마리보다는 세주안이가 좋아 보여서 일단 사줄게요. 세주안이 바꿔주고요. 일단 여기는 나이프의 날과 전투 마법 따라서 다 1, 2열 배치를 해놨네요. 이러면 저는 좋죠. 뭉쳐놨으니까 1, 2열에 그냥 가까이 가서 스킬만 써주면 애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자, 스킬 애들 맞으러 왔고 한번더 스킬 써주면 좋겠는데 빨리 스킬 혼자 맞았네요, 알리스타. 근데 알리스타 너무 잘 버틴다. 한번 죽어, 그렇죠. 때리고, 밤끝 빠진 거죠. 나이스. 자, 이번 초밥에서는 태불망 세주안을 가져왔고요. 이성도 찍을 겸, 그리고 치감도 없었기 때문에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돈을 모아준 다음에, 뭐, 4 자동방어 체계가 나와준다면, 아까 공격력 75 증가였나? 그거였죠? 그래서 받아줄 생각도 있고요. 일단 자연빵으로 떠주는 거 생각하면서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내줄 겁니다. 영상 초반에도 설명드렸다시피 3무법자 기본에 2잔호방어체계 기본에 밸류를 섞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번 상대 결투가 많이 섞은 조합이고요. 역량급도 되게 괜찮죠? 오케이 일단 3이라 쪽으로 3일 보내줬고요. 자, 오른쪽 잘라줬고, 스킬 방향 이쁘죠? 스킬 써주면, 빼고.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갔는데, 빼고. 평타도, 빼고. 이런 식으로 딜러부터 잘라주면, 탱커는 그냥 잡죠. 자, 쉽게 이겨줍니다. 자, 크림라운드 아이템 볼게요. 돈, 개인 필요 없고. 아이템 확인해 볼게요. 그냥 총금 르블랑 가죠. 꿀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9렙을 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더 모아주고 있는 거고요. 3일 삼성 찍고 뭐 앞라인도 대충 샥 올렸더니 계속 연승을 달려주고 있죠. 자, 이번 상대는 우세 리롤 결투가고요. 배치도 K1 삼성 쪽으로 3일 옮겨주니까 너무나 쉽죠. 어, 이거 피 회복도 은근히 괜찮네요. 자동 방어 체계. 자, 무장 해제. 근데 확실히 스킬에 치명타 안 터지는 게좀 크긴 하네요.
스킬. 자, 레벨업 눌러주시고, 그리고 지금 르블랑도 삼성이기 때문에 주문투척자를 섞어주면 좋긴 하거든요. 황소부대도 섞일 수 있고. 자, 이번 상대는 제드덱이구요. 여긴 제드 밤끝만 빠르게 빼준다면 3일 답이거든요. 제드 밤끝이 빠져야 돼요. 근데 3일이 CC기 너무 잘 걸리는데? 잠깐만, 너무 못 싸웠죠? 자, 소라카 나왔는데 불체를 팔아버려서 지금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리롤 좀 돌려서 5코짜리 좋은 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제 비에고랑 레오나가 뜨면 사일러스랑 칼롬 버려주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도장은 레오나 정도한테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방패대가 남은 사람들이 AD 기반이 많아서 필요 없으니까 우르곳으로 바꿔줬고요. 자, 지금 배치 너무 좋죠? 세주 배치만 좀 아쉽다. 근데 왼쪽으로 갔다. 그리고 카밀이 애쉬를 잘라줍니다. 이러면 배치가 그냥 의미 없는 거죠. 상대 메인 딜러 잘랐으면 그냥 무조건 이깁니다. 자, 잘라주고 끝. 자, 그리고 초범 라운드에서 피들스틱의 무겁자 상징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사일러스 뭐 아니면 탈론 요런거 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리롤 돌려서 나머지 오코이 성작 같은거 좀 노려줄게요. 오케이, 뭐 아무것도 안 떴죠? 그리고 지금은 비에고 1성보다는 그냥 탈론 2성이 훨씬 나아 보입니다. 힘줄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라운드에 상대가 아펠이랑 사미라를 같이 놔서 진짜 세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오른쪽으로 옮길 줄 알았는데 이건 영초 배치 생각하고 심리전으로 오른쪽으로 간 거예요. 결과론적으로는 배치 실패죠. 자, 그래도 우르곳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CC기 조금 먹여주면서 알리스타 잘라줘야 되고요. 잘라주고 르블랑이 잘라줬네요. 3이랑 역시 모든 덱에는 서브딜러가 있어야 좀 편하긴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리롤 카밀 덱 한번 다뤄봤는데, 삼성작 찍고 배치만 상대방 잘 따라가주시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